다른 일도 하나 봐요. 아주 잘 익은 것 같아? 네, 익었어. 잘 익었어. 단호박 맛있죠? 네, 미니 단호박. 와, 노래요. 올해도 잘 됐네. 3년 됐어요, 농사 지은 지. 아, 맨 처음에는 내려와서. 비닐하우스도 없어갖고 제가 비닐하우스도 빌리고 어렵게 했는데 작년부터 비닐하우스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현주가 욕심이 많아갖고 소도 키우고 호박도 하고 또 뭐지 고구마도 했는데 고구마는 작년에 완전히 망했어. 일을 많이 걸렸네요. 점점 세상이 변하니까 나도 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도전해야 돼 할아버지. 아이 안 돼. 이거 세 가지만 해야지. 호박하고 이거 호박하고 소만 하면 되지.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볼 거예요. 또 뭘 하시려고요? 근데 나는 재훈 씨가 계속 뭐든지 해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어리잖아요. 어. 엄청 많아요. 야, 저 단호박. 엄청 많아요. 나 재훈 씨가 키운 단호박 꼭 먹어보고 싶네요. 아까 읍에 나갔다가 토끼가 있길래 토끼장 샀어요. 토끼를요? 네. 아니 그 전부터 토끼를 재훈 씨 하루는 24시간이 아닌가 봐요. 동네 뭔가 할머니들도 나눠드리고 분양 좀 하려는 큰 야망이 있어서 가족이 되었어요. 근데 토끼 조심해야 되는 게 토끼 왜? 불 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. 땅 불 파서 잘 키워야 될 텐데요. 야, 왜 토끼를 또 갖고 왔어? 웃어. 토끼 이끼를 하나 주워왔지. 웃으세요. 근심 가득한 얼굴로. 또 갖다 키워? 그것을? 예, 기놈 마주. 내 더블. 더블이야. 너 늘 죽은 싫은 무엇을 키도 못하고. 예, 기놈 아주 뭐, 토끼를 아주. 이렇게 보내갖고. 할아버지는 좀 귀찮으실 수 있죠. 지금 있는 것만 잘해도 힘든데 뭐 이렇게 버리냐. 그러시죠? 네. 현주하고 할아버지의 그 일상이 너무 재밌는데요. 네. 할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농사만 지으셔갖고 단일 작물만 하셨는데 저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봐가지고 실패랑 성공도 해보고 싶고 요즘 멀티플레이 시대인데 저는 여러 가지 한번 도전해서 성장하고 싶어요. 단지 할아버지랑 생각이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.